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은 뭐 이탈리아 쪽의 확진자 수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좀 모멘텀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까? 그건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서 영향력 크지가 않았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증가율 자체가 꺾인 거는 며칠 돼요.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면 다 죽어버리게? 그러니까요. 예.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뭐 예. 예. 일단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 기간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 부진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미국은 원래 차를 끌고 다니는데 네, 그렇죠. 물론 이제 3월 31일 오늘까지가 이제 감산 합의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근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사우디는 야 우리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산할 거야라고 한 번 더 하면서 장중 한때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별로 그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틈에 증산을 하면은 사우디한테 이익이 되나요? 그러게요. 더 죽이자는 뜻이겠죠. 셰일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19 미만까지도 빠지는 등 정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폼페이오가 지난번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하고 전화 통화했었잖아요. 국제유가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하고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영향이 크지가 않았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국채 금리는 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외환 시장도 그 엔화, 달러 다 강세.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을 제외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장 초반부터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서 장 마감까지 3% 넘게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좀 이 상승을 했던 요인은 이겁니다. 일단 존슨앤존스가 이 치료제 말고 백신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9월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8% 넘게 급등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이제 뭐 클라우드 매출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750% 증가 775%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 제품도 3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7% 넘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 말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쪽도 강세를 좀 보이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해 상승을 하는. 그럼 그러니까 반도체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도 같이 올랐죠. 뭐 마이크론, 인텔, 뭐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랐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호재성 재료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근데 반대로 이게 빠진 종목들이 있죠. 국제유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셰일 기업들 위주로 특히 대출이 많은 그 옥시덴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쪽 보잉이 6% 넘게 빠졌고 이쪽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 크루즈선 운행이 5월 달까지로 미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11% 넘게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MGM이나 윈 리조트 같은 리조트 회사들 그다음에 그 메리어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쪽 델타 항공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이제 확산된 그 여파 때문에 부진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 중에 요즘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 줌비디오. 줌비디오는 온라인 회의 기업. 그쪽이 이제 매출이 급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줌비디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장 초반만 해도 10%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즘에 그 무료 회의 시스템으로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 시장 자체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애들 쪽만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주식시장이 3% 넘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 뭐 주식시장을 제외하면 외환시장, 상품시장, 채권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었다는 점을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좀 작잖아요.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낙폭 축소 요인 중에 하나였던 그 FDA가 이제 얘기했던 거 말라리아 관련된 그 약품을 좀 이게 긴급 사용을 좀 허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백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작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장중에 이제 WHO에서 그 치료와 관련된 뭐 약품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조사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을 좀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O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냐면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 심리를 완화시켜주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식시장은 반응을 했지만 이 여파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외환 상품 채권 시장은 나쁘게 좀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들은 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국제유가인데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4월 1일부터는 이제 증산이 허용이 되고요. 자기네들 원래 그 쿼터 이게 감산이라기보다는 쿼터 그 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쿼터 규제를 지난번에 그 줄인 것만큼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우려가 있는 것처럼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증가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뭐 경기 지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다. 행사는 안 하겠죠. 뭐 거리두기 하니까. 그렇죠. 네. 행사보다는 이제 고용 지표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에는 뭐 500만까지 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4,500만 건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일에서 21일까지의 수치라면 이번 수치는 22일부터 지난주 토요일까지 수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뉴욕을 비롯해서 각 지역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던 시기가 지난주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그 월 초에 나오는 그 실업률 이번 주에 나오죠. 이번 그렇죠? 금요일날. 네. 네. 거기에 이제 완전히 풀리 반영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용보고서 자체는 언제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 그 자료를 수집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12일 날이 끼어 있는 그 주.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에는 3월 둘째 주겠죠. 3월 둘째 주에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 시점은 애매하네. 그렇죠. 아.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던 시기고 그 고용 그 뭐야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확산되지는 않았죠. 트럼프가 그렇게 막 저기 적극 좀 나서지 않 그때가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 주 그러니까 시애틀 그쪽에만 좀 있었고 뉴욕을 비롯해서 동부 지역에 확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고용보고서 자체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뭐 민간 고용이 막 100만 건이 줄어들고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은
없고 뭐 소폭 증가에 좀 아니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실업률도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뭐 10% 20% 뭐 이렇게 급증하기보다는 일부 조금은 상승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3.5에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3.8에서 4% 때까지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나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달라스 연은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70까지 빠진 거는 모든 게 다 중지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거죠. 이게 딱 그 미국의 주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어디쯤 박혀 있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달라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달라스 연은이 이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텍사스를 비롯해서 그러면 동남부. 예. 그러니까 국제유가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스 연은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라스 연은 지수가 급락을 했다,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국제유가의 흐름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